2021년 첫 마켓 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요즘 막 중국 상황 만만찮게 흘러가는데 소장님하고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오늘 상하이 증시도 3,500포 올라서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심천이 와 2.47% 올랐네요. 2.47%. 뭐 이런 식인데 결국 작년에 여름부터 해서 이렇게 꾸물꾸물하던 뭐 기술적으로는 좀 이 박스권 장세 이걸 갖다가 확 해바뀌자마자 이제 열어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4천선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중국 증시 일단 먼저 한번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정책 많이 시장.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 그 중국을 보면은 7월 달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해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중국의 그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주주총회인데요.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아무래도 임원들, 그러니까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상기 임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구 집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변 환경을 그 정돈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패권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역 전쟁, 그다음에 기술 전쟁, 그리고 현재는 서로 추방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SMIC 그리고 화해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렸고요. 그 새해 들어서 7일서부터 12일 그 사이에 중국의 그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세계 통신회사와 관련해서는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끝치는 게 아니라 현재 중국 국민복합체와 관련된 많은 중국 그 군 기업들,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방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금융 전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많은 미국계 금융기관들 그리고 서방 동맹국들과 관련된 금융기관에 중국과 관련 그러니까 그 군사 또 스파이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은행단들에 대한 단기 대출 자금을 회수하고 있고요. 또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통해서 중국 은행들에게 빌려준 단기 무역 형태 이 보통 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물들인데요. 이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국유기업들까지도 디폴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전쟁을 넘어서 냉전, 그 소위 말해서 신냉전 블록으로 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레드 블록, 그다음에 블루 블록으로 좀 나눠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술 강국과 관련된 반도체, 5G와 관련된 투자를 더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정책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만 270조 원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도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서플라이 체인망과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그 첨단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런 그 투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에도 중국 그 주요 지수의 등락률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도 상하이 증시보다도 선전 종합 지수가 더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쪽에 민간 기업들, IT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회사라든지 석유 회사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제재했던 35개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는 전체 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독자적인 그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망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 선전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많은 상승을 잇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올해도 상승을 하겠지만 우리 생각에 우리 코스피보다는 덜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 증시는 양극화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서방 국가들이 볼 때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G0, 그러니까 누구도 패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30년간 세계 GDP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무래도 고학력 이민자들을 활발히 받게 되고요.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고 이뿐만 아니라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그 매력도도 여전할 거고요. 최고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도 미국이 더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을 보면은 고급 브랜드와 관련된 그 품목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들 같은 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우리한테는 투자 시장으로서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중국 관련해서 좋아 보이는 면도 있고 조금 불안해 보이는 면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소장님의 전반적인 총평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보다는 차라리 미국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여주신 표에서 우리 코스닥이 빠졌는데 코스피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있는데 코스닥이 빠졌는데 코스닥 집어넣어버리면 나스닥 제끼고 신천도 제끼입니다. 예, 그렇죠. 작년 한 해는 작년 한 해만큼은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얘들이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갖다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또 뭐 무슨 정유회사도 뭐 들어가는 것던데 또 발표한 것 중에 예. 우선 궁금한 거 그러면 거기 상장 폐지가 이제 뭐 절차를 밟아서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거기 이런 기업들이 투자했던 미국 투자자들은 그럼 돈 떼이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7일서부터 11일 사이에 그 상장이 폐지가 되면 바로 거래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상장 폐지 이후에도 뭐 장외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거래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소송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떤 소송? 미국 그 SE의 중재 하에 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이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몰리게 되는데요. 주주들한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총이 2천억 그 모직 IPO 규모만 하더라도 1천억 달러가 넘고요. 현재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천억 달러가 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달러 자금을 확보해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만약 SEC로부터 이런 제공이 불충만하다 그러면 제재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 기업의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급이 떨어지면서 정크 본드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그 5G와 관련된 투자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되고 자금도 달러 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 기업들이나 중국 입장에서 그냥 넉넉히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누구한테 어디다가 소송을 거는 겁니까? 미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소송 자체가 2년 3년 갈 소송이기 때문에 현재 그 투자가들로부터의 그 소송이 먼저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변호사만 돈 버는 거죠. 살판 났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지수에서 S&P라든지 FTSE 그리고 MSCI 지수의 중국 대기업들이 빠지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인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늘 주시장이 반등한 것도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35개 기업의 거래를 중단시켰는데요. 앞으로 280개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히 군사와 관련돼서 됐던 기업들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위구르 종교 문제라든지 티벳 인권 문제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홍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미국식 기준에 의해서 회계 기준과 관련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무역 기술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실제 이제 추방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금융 전쟁에 이어서 서로 블록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우리한테 RCEP이라든지 예. 더 많은 그 시장을 양보할 테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와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한 그 EU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투자 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전에는 늑대 외교로서 정랑 외교를 펼쳤는데 현재는 스마일 외교, 판다 외교로 다시 바꿨다는 점에 앞으로 시 주석이 우리나라를 올해 4분기 이후에는 방문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현재 사드 문제로 위축이 되었던 그전에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먼저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고요. 특히 미국이 이제 앞으로 금융 전쟁까지 벌친다면 국유 기업들, 또 반도체 기업들, 5G와 관련해서 생산도 상당히 차질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전자 부품 그리고 5G와 관련된 핸드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5G 장비까지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물실 혹이라는 말처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한번 주식장에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에 우리 증시도 큰 폭의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자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중국 기업들 뉴욕 증시에서 이제 퇴출되는 그 중국 기업들이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 똑똑한 개인들이 알아서 오늘 1조를 순매수를 하고 이 기관 투자자들은 바보라서 그러면 1조는 또 팔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 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신년도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기 위해서 주식대 채권 비중이 있고요. 일정분의 그 주식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외국인들이라든지 이쪽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이거와 관련된 그 공백기에 적극적인 매수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경우에 기관들 같은 건 그렇게 손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신들의 그 투자 성과는 시장 수익률 이상만 달성하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조정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더 높이는 전략도 어떤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코로나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뭐 백신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빨리빨리 우리 어린 시절에 무슨 코로나 예방주사 맞듯이 줄 서가고 쿡쿡쿡 찌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런가 본데. 아니 지금 이 발원지인 중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서부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그 현재 3차 팬데믹이 일어났듯이 중국도 산발적인 3차 그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언론 통제를 워낙 심하게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언론 통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7억 명이 이번 춘절 그러니까 2월 달 네. 내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비도 위축이 당할 수가 있고요. 또한 1년 동안에 중국 정부가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종식시키지 못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된 임상실험이 3차 임상실험 중에 있는 시노팩,
그 밤 같은 기업이 있고요. 또한 2단계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베이징 그 백신 생물 약국뿐만 아니라 수첸 대학에서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올해 중에 4개 그 신약이 실질적인 허가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춘절 이전에 5천만 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일부 자료에 하면 75%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0% 정도 면역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뭐 2억 5천만 명 정도는 면역 효과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뭐 그러면 이게 이 부러워하면 이거 지는 건데 이게 지금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 8.2%라고 제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년비 8.2%. 네, 전년 대비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기저 효과만 따져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잠재 성장률이 5.5에서 한 6% 정도로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이었죠. 작년에 IMF가 볼 때 중국의 성장률이 1.9%, 제가 볼 때는 2.2%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그 이거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에 IMF 같은 경우에는 8.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2020년에도 중국은 플러스 성장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스크 팔아서? 예. 예? 마스크 팔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네. 엄청난 투자를 해줬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 역할을 해주면서 수요와 공급을 함께 창출해줬다는 거죠. 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요. 2020년에는 아무래도 1.9%지만 올해는 8.2% 그리고 내년부터는 5%대 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정상 궤도에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게 IMF 전망입니다. 예, IMF 전망입니다. 네, 네. GDP 성장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권, 일본보다도 2022년까지는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소비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보이는 손이 중국 정부와 직접 산업 생산과 관련된 산업 보조금을 줘서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투자를 장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우선 늘려줬고요. 작년에 소장님 예. 보이는 손이라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셨습니까? 중국은 보이는 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와 품목별 증가율을 보여주는데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파란 부분이 워낙 그 수요를 창출시켜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자동차 한 대당 3천 유엔 정도 그리고 자동차 한 대당 뭐 5% 정도 그 보조금을 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도 늘려줬고요. 또 고정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공장과 관련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네. 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중국은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회색 코뿔소죠. 충분히 예상은 됐지만 실제 벌어졌을 경우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이런 회색 코뿔소 소위 말해서 중국의 신용 리스크가 벌어진다든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진짜 금융 전쟁 내지 군사 갈등으로 벌어졌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은 자금이 이탈되는 이런 상황만 아니면 중국 경제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그래프에서 지금 저 오렌지색 끝 저 계속 아래쪽에 뭐 한 두 달 빼고는 아래쪽에 머무는 저게 민간 고용 투자 민간 고정 자산 투자 민간의 고정 자산 투자인데 민간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돈 냄새 잘 맡는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투자를 갖다 줄였다는 얘기는 이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저럴 텐데 저걸 갖다가 지금 회색 막대기 저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공적인 자산 투자로 메꿨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동차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중국의 상하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장안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엔진과 관련된 그 전자 제어 시스템에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이 지금 중단되는 상태가 있고요.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화웨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스마트폰 생산이 지금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와 관련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있는 그 투자를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 버블을 형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재 억누르고 있고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현재 중국의 그 전체 GDP 대비의 부채 비율이 그 330%. 그러니까 그 2000년 초인가요? 1990년이죠. 일본의 그 버블 터졌을 당시가 250%였거든요. GDP 대비 전체 그 부채 비율이 예. 거의 80% 포인트 정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자금 환수에 맞서기 위해서 현재 많은 그 대출과 관련해서 회수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 민간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야, 그러면 어쨌거나 당이 결심하면 한다 해서 저렇게 뭐 공적으로 정부 지출로 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 숫자야 만들어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 민간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기업 측면에서 하는 거하고 저 아무리 공산당 뭐 엘리트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는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만 뭐 그렇다 치고 중국 증시는 그러면 아까 결론적으로 더 오른다 보시는 거예요? 더 네. 오르긴 오르는데 차라리 미국이 낫다?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그쪽으로 돈이 들어와줘야 돈을 된다. 이동하고 그리고 전 국민들의 그 주식 투자화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 그리고 시장 개방 이런 조치들을 쓰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충격이 큰 충격이 없는 한 뭐 중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4,000선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소장님 예. 그 정도에서 그러면은 질문이 이제 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게 뭐 뭡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거의 지난 연말 6.1달러당 6.53 위안에서 뭐 6.46까지 훅 내려왔으니까 딜러들 표현으로 6빅 빠지고 뭐 퍼센테이지로 1국의 환율이 하루에 그냥 1%가 빠져버렸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 환율은 0.4%입니다. 그냥 뭐 4원 20전 떨어져가지고 1082원 10전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위안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중국으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안이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두 개 다 선순환인데 위안 강세 전망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지금 홍콩 쪽에서 좀 뭐야 중국 길들이기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루와 레드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돈 빼가고 어음 만기 때 그냥 롤업 안 해주고 하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위안 약세 요인 아닙니까? 네, 그럴 수는 예. 있는데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돈이 그 하루아침에 다 회수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겠다.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UBS라든지 도이치뱅크 그리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6월달까지는 위엔 안에 1달러에 6.3위엔까지는 갈 거로 보고 있고요. 6.4? 예,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는 미 달러가 워낙 약세로 전개되면서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5위엔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위엔대까지는 아무래도 국제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6.3위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대외적으로 미국의 자금 회수 때문에 자본시장 개방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도 올해부터는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 예, 그래서 독자적인 그 위안화 블록을 지금 만드는 작업. 하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8% 성장하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 성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또 외환 보유액도 현재 3조 1,700억 달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무역 흑자 같은 경우는 매달 500억 달러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중국 소비와 관련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 보여지는 그런 그 호재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키워드 했더니만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거기에 핵심 전략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 이거 저는 막 넘어가고 싶은 게
말은 너무 좋아요. 핵심 전략 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 뭐 다 목표로 세우기에는 깔끔한 말이고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뭐 계획이야 다 좋은 거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든 아니면 뭐 바이든 행정부 출범까지의 좀 통증이 있든 뭐 진통이 있든 간에 지금 다들 언론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될 거야 미국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살 지금 보면은 남중국해 쪽에 들리는 그 보도를 봐서는 뭐 대만 해협 그 근처 그 좁은데 거기에 뭐 바글바글해요 항공모함들이 영국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오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그 들어오라고 지금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네.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그 제주도 지역까지 그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프랑스나 독일의 그 군함들까지도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더 봉쇄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특히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미국이 압박을 취하는가 하면은 뭐 그 미국의 반도체에서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램 리서치, 자일링스, KLIA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부품뿐만 아니라 장비 부품까지도 공급하지를 않는 상태고요. 어디 SMIC에다가?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노광 장비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네덜란드에서는 자체 공급을 절대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뭐 스크린, 니콘 뭐 이런 회사들까지도 부품 공급을 지금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의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IC 생산량 추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20% 이상씩 상당히 그 급증을 해왔고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그 IC 수출도 현재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공장 가동이 점점 계속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올해 중에 상반기 중에로는 앞으로 40나노미터 이상의 신공정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저기서 반도체 굴기 하면서 저 뭡니까? 그러니까 열을 안 낼 수가 없네요. 지금 수입이 엄청나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 수입보다 더 많고요. 또 반도체 자금률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2025년까지는 현재 40에서 70% 올리는데 여기 그 반도체 자금률 그 40%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나 인텔 그리고 TSMC가 차지하는데 이 세 회사가 지금 나간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십몇 퍼센트로 떨어진다는 거죠. 70이 아니라 10으로 후퇴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관련주들한테는 무조건 호재로 인식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네.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인데요. 네. 세계 그 반도체 시장은 작년에 5%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8% 이상 성장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 스마트폰이 증가로 인해서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또 애플도 상반기 중에는 30% 증산한다고 그러죠.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죠. 또 라이프스타일 바뀌면서 재택근무 들어가고 온라인 수요, 원격 진료, 뭐 노트북 수요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중국이 여기에 시장에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태에서 자금난까지 겹치고 중국의 국유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5G와 관련된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세계 시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상당 부분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나 보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국제 경쟁을 갖췄고요. 또 이 시장까지도 열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뭐 현재 그 대중국과 관련된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씩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반도체로 갑자기 살짝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까 여쭤던 거 최종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난중국해 원래 그냥 저 정도 군불만 때다가 넘어갈까요? 저것은 뭐가 터질까요? 아무래도 올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산당 그 창당 100주년이기 때문에 네. 결코 아편전쟁 시절처럼 자신들이 서방 국가에 굴종하는 모습을 안 보일 겁니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군함끼리 접촉 사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만 해역 같은 경우에는 폭이 150km 정도밖에 안 되고 군함이 다닐 수 그 폭은 50km 정도 되는데 네. 그 선에 반은 그으면 25km거든요. 예. 그 선 사이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선 사이에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거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해의 자유작전을 하면 일직선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지그재그로 다니게 되는데요. 네. 이 지그재그로 다니는 사행 속에서 중국의 해상 민병대들하고 박치기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군사적인 충돌 관계가 상당히 심화되고 또 서방 국가들이 그 올해 하반기쯤 되면은 그 나토에 있는 그 군함들이 상당 부분 남중국해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관계는 네. 7월 달 특히 전당대가 열리는 4분기 이 사이가 가장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진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말로만 하는 이런 갈등관계가 현재 몸싸움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하반기와 관련된 상황은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좀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까 그 반도체 조금만 더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올라 버렸는데 이 분명히 가시적인 뭔가 이렇게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당장 중요한 게 중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이 크게 줄어드는 시점이 올 1분기 말서부터 2분기 사이에는 공장 가동이 많이 중단된다는 거죠. 특히 그 SMIC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40나노 그러니까 우리 수준까지 따라오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ASMR의 그 노광 장비 KRF라고 엑시머 그 레이저 광원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모품이 거의 바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면 전체 공정 생산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들어가면 데드카피한 노광 장비는 뭐 그거 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애칭 장비, 열 처리 장비, 식각 장비들이 이제 그 새로운 그 시설에 투자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화웨이도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 되는데 이런 그 부품들을 공급을 안 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소위 말해서 첨단이 아니라 범용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 가지고 5G와 관련된 자신들의 글로벌 표준 스탠다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요거 꼭 한번 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알리바바 때리고 있잖아요. 엔트그룹 갈구고. 이걸 그냥 단순한 괘씸죄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중국 당국에서도 이걸 갖다가 반독점 내지는 어떤 빅테크 IT 기업의 지나친 어떤 비대화 공용화는 막아야겠다는 어떤 철학이 있어서 이런 겁니까? 뭐 철학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 시주석에 대한 그 대항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민간 기업도 머리가 커지니까 대든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특히 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뒤를 봐줬던 세력들이 전임 그 짱쩌민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후진타오 네. 그런 계열이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자재들이 임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반 시진핑 쪽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과 서방 국가의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해서 계속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저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참에 기업을 분할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분할 작업에 실제 들어갔고 이거와 관련해서 기업 칠사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리바바는 여러 개 기업으로 AT&T처럼 분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정부나 의회 그리고 사법당국이 해체 작업을 하더라도 소송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10년, 20년에 걸지 몰라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 그 정책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올해 중국물과 관련된 투자했을 경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이렇게 중국 관련한 이슈를 갖다가 소장님하고 이렇게 좀 짚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2021년인데 오늘은 여중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그래도 이미 중국에 발을 담그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국 쪽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한테 꼭 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시죠. 네, 중국 이야기 중에 그 하와 부창가의 하오칭 부창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꽃은 계속 화려한 상태에 남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시절도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그 상당히 장밋빛 전망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단기 투자는 권유하되 장기 투자는 가급적 삼가시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면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를 투자하실 때는 항상 위험 요인을 항상 고려하시면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찬 소장님하고 방송할 때마다 느끼지만 제가 중국 당국이라도 소장님을 중국에 입국한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안효 박사님도 요즘 자주 나오시는데 안효 박사님도 못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뭐 새해 들어서 첫 마켓 리더 1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공부 주현수 박사님과 또 한번 열공을 했고 2부에서는 조영찬 소장님과 더불어서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마켓 리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시장을 두고 경제를 두고 고민해가는 시간으로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